皆さん、こんにちは。자, 이번 6월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도 지금 현재 고3인 학습자분들께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념 정리, 즉 개념 진도가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죠. 우리 조사의 쓰임 같은 것들도 좀더더 많은 문장을 접해봐야 그 용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테고요. 무엇보다도 단어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반면 N수생 분들께서는 아, 이제 좀 알겠다. 아, 일본어 좀 안심하고 이제 어휘만 챙기면 되겠다. 이런 식의 좀 쉽게 문제를 풀어냈던 그런 반응도 좀 많았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지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이제부터 남아있는, 즉 수능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 가면 좋을지 그 초점을 맞춰 드리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능은 아시다시피 우리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죠. 첫 번째, 보통 1번부터 5번까지가 문자 어휘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의사소통은 6번부터 문화 독해 파트 모두 합쳐서 한 26번까지의 문항에 해당이 되고요. 문법 문형이 보통 통상적으로 27번부터 30번 문형에 속하게 되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긴장하게 되는 파트가 문법 문형이었는데요. 자, 요번에는 딱한 문항, 27번 문항 빼고는 문법도 무난하게 나왔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문자어휘 파트에서 우리 가타카나 그동안 너무 긴장됐었죠. 장음이 있는지, 장음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예외적인 단어들에 늘 항상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절대평가로 바뀌고 여러 번의 두 번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림은 두 개. 장음을 묻지 않고 단순한 스펠링을 묻는다. 단, 비슷한 글자를 좀 포커스로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단어 외웠어? 단어 암기의 성실성을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형태로 픽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한자의 발음에 장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봤습니다. 발음이 같은지 혹은 이 한자가 어떤 디자인인지 지금 이 단어에 이 한자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라고 좀 한자를 눈에 떠올려야 하는 그런 좀 어려운 형태가 아니었었어요. 따라서 장음에 주의하는 장음을 가지는 명사 어휘를 위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본 어휘, 즉 기본적인 스펠링을 물어보고 박자도 요번에는 나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1번부터 5번까지 풀면서 그래도 어휘를 어느 정도 확보한 학생이라면 정말 쉽게 풀릴 수 있었겠고 아직 어휘를 좀 확립하지 못한 학생분들이라면 좀 어렵게 느껴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소통과 문화 독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문화 독해 같은 경우는 요즘 문화 전통 상식에 대한 문항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보통 EBS 수능 특강에서도 문화 전통 상식에 대해서는 뒷부분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모평에서 안 넣은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치토세 아메가 하나 나오긴 했지만 보통 여러 가지 마츠리의 스토리라던가 어떠한 유래 같은 것들을 말하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9월 모평에서는 문화 전통 상식이 좀더 비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 읽기도 하나밖에 없었죠. 뭐 스포츠 센터의 알림 문이었는데 실은 다이어리라던가 일기글 등등 정보 읽기도 실은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가 나오니까 그런 거에 염두하면서 나중에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찝어가면서 확인해가는 그런 문제풀이 연습도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문화 전통 상식이나 아이템 같이 늘 항상 맞물려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 요것 봐라 교재에서 한 페이지로 문화 전통 아이템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쓱 한번 보시고 그렇죠. 9월 모평 하루 전날
한 30분 잡고 그 페이지만 살짝 보셔도 두 문항, 세 문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보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인사 표현은 정말 패턴화된 인사 표현들 나왔고요. 뭐 다녀왔습니다 라던가 혹은 저 왔어요 라는 표현들이 통상적인 것들이 나왔는데 이 관용적인 표현이 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모평에서는 관용적인 표현에 조금 집중해서 준비를 해 두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세 품사의 문법 접속 중에 동사와 나형용사에 관련해서만 물어봤고요. 그것도 실은 우리가 뻔히 예상할 수 있는 부정형, 그 다음에 명사 수식형 이렇게 쉬운 어미 활용이 나왔습니다. 29번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문형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늘 한 문항밖에 안 나오니까 좀 아쉬워요. 자, 뉘앙스에 대해서 또 깊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바로 이 조사에서 좀 어려웠죠. 결론적으로 대라는 특정 조사의 여러 가지 쓰임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이런 형태가 바로 그동안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했었던 상대평가 시절의 레벨, 그 난이도로 나오게 됐었어요. 이게 바로 27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9월이나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특정 조사, 하나의 특정 조사의 여러 가지 용법을 집요하게 묻진 않을 것이다. 왜? 그때는 니라는 조사, 까라는 조사, 대라는 조사, 여러 가지 조사의 쓰임을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서 지식을 확보했을 테니 각각의 특징적인 용법에 대해서 물어볼 거란 판단을 해요.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6월에서 지금 이 특정 조사의 쓰임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나와준 이유는 지금 개념 정리 중이니까 이 용법, 저 용법 다 일단 챙겨라. 한번 정리해 보렴이라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문법 문형에서도 게다가 요 문형 같은 경우도 자 단순 어휘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형이 나왔었거든요. 동사나한테라는 구문이 있는데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휘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문자어휘 특히 문화독해 의사소통 이 모든 파트가 정말로 어렵지 않게 그 어떠한 특정 고민 없이 무난히 풀 수 있었던 시험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시간 동안 문법이 좀 미흡하더라도 반드시 어휘 확보에 확보죠. 어휘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어휘만 아셔도 문법의 난이도가 굉장히 완화되었고 깊은 문법과 뉘앙스까지 묻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해, 그 다음에 문장의 흐름의 자연스러움과 부적절함 정도는 모두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휘 확보해 주시고 특히 동사, 이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에 집중된 그런 품사별로 어휘를 정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해설은 이제 해설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